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? 자,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. 자, 그럼 제 이름이 뭐라고요? 남규태입니다. 제가 사탕을 먹고 있지요. 자,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. 제가 꿈을 꿨어요.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. 옛날에 제가 아리수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어요. 근데 그 사장이 나타났어요, 꿈에. 근데 그 사장이 이 희한하게 얼굴에 버섯이 피고 발등에 버섯이 피고 손에 막 버섯이 피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빵을 굽는 기계를 갖췄는데 무슨 지하에 엄청 큰 기계를 갖다 놨더라고요. 근데 직원들은 없고 하여간 꿈 얘기를 요 정도만 할게요.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. 야, 요 정도 하고.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꿈 꾸잖아요. 자꾸 꾸죠. 희한한 꿈도 많이 꾸요. 네, 오늘은 이 비가 오고 그러네요. 여러분들도 좋은 꿈 많이 꾸시고 행복하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. 여러분 행복하세요.